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. 때문에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.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.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씨.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리베이트,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권익위에 내부 고발했습니다. A씨가 제출한 300쪽 내부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까지 환수되자 권익위는 보상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.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거액의 환수도 일어날 거고 신고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. 3년 뒤 A씨가 보상금을 신청하자 권익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. 보상금 신청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겁니다. 그런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된 건 다름 아닌 권익위 때문이었습니다. 권익위는 기한 만료 1년 전 A씨가 처음으로 신청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다가 소송이 다 끝나야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.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병원과 권익위 사이 소송이 끝나자 기한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. 결국 A씨는 보상금 부지급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고 1년 만인 지난달 승소했습니다. 담당자 안내에 따라 기다린 A씨에게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한 권익위 주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A씨가 제출한 내부 자료로 병원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기쁨도 잠시 A씨는 권익위의 항소 소식을 접했습니다. 무엇을 위해서?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내가 왜 권익에 신고를 했나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멈춰와 의혹을 했어요. 제가 저 자신한테.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권익위 의무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. 권익위 스스로 인정한 신고자를 상대로 항소까지 하는 태도는 이런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